용인특례시는 18일 기흥 ICT밸리 시동 10층에 용인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유진선 용인특례시 의장, 시민 등 120명이 참석했습니다. 시는 올해 환경부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용인시 탄소중립센터를 열었으며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센터 운영이 시작됩니다. 우리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우리 용인시가 탄소중립을 도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지원하는 종합적인 그런 허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에서는 전문가, 기업, 연구기관 등과 함께 반도체 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포럼이 열렸으며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지며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서 우리 대한민국과 용인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려면 탄소중립이 같이 실현이 되는 그런 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이 포럼은 참으로 뜻이 깊다고 생각하고 오늘을 계기로 더욱더 저희들이 반도체 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고 또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센터는 2027년까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정책 발굴과 탄소중립 구축 모델을 개발하고 용인특례시 탄소중립 정책 및 이행평가 지원,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컨설팅 등의 업무를 할 계획입니다.